지난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서울대 개강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대표 기도를 한 여학생이 했습니다. 기도를 함께 들으면서 정말 똑부러지게 기도 제목 하나하나씩 기도해 나가던 자매가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부분에 와서 목소리가 떨리고 그리고 울먹이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자매에게 있어서 한국 교회 문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 어린 학생에게 한국 교회 문제가 고통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뭐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 아닙니다. 목회자나 교인이나 예수 믿은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의 지금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 문제 이제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편 85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용서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가 나오지요. 시편 85편 첫 부분은 감사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는 갑자기 분위기가 애통하는 갈구로 바뀝니다. 4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이게 웬 말입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다시 돌아와 달라는. 이어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진노를 풀어 달라는. 7절에 가서는 아예 다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옛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도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을 줄로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소원이 없을 줄 알았더니 문제는 여전한 것을 그들이 느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없어요.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일어났던 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동안에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보내주겠다고 했으니 이제 가라.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내 사자가, 내 천사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인도할 테니까 너 이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모세가 그 말씀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모세에게는 지금 가나안 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증거인데 하나님이 안 가시고 천사만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니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하나님이 결국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다시 가시겠다. 너와 같이 너희 백성과 같이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경고하셨어요. 내가 너와 너희 백성과 함께 하면 너희 백성들이 오히려 다 죽을지도 몰라. 출애굽기 33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고집이 세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에서 그들을 죽일지 모를 거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게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것이 진짜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구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 받아야 되니까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잘 택한 거죠. 모세가 진짜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 시편 85편 기자도 똑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도 포로 생활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으로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이상도 없고 아무런 예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예루살렘으로만 돌아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돌아와 달라고, 다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진노를 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았어요. 죄와 저주에서 건진받고 지옥의 갈자가 천국의 갈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 받은 것으로 끝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은 진짜 복은
그저 용서받은 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은 진짜 복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고 우리가 구별된 민족이라는 증거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저 죄만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특별한 한 사람이나 몇 사람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눈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그 은혜를 예수 믿고 그냥 거저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에 대한 열쇠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우리 지방 낙원교회 담임 목사이신 황인주 목사님 5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유치원을 보냈는데 유치원을 안 가겠다고 그렇게 떼를 쓰더래요. 아무리 달래도 아무리 야단을 쳐도 한사코 유치원이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5살 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해 보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도 좋아. 그러니 예수님께 기도해 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유치원 가지 말라고 그랬다. 오늘은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라고 그랬다는 거. 목사님이 급 당황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리는 없는데 얘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거짓 말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께 물어보고 그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은 했으니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마음을 이렇게 접었어요. 그래, 아빠는 예수님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 그렇게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 그리고 너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내가 말해 주었고 너가 주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니 그러면 아빠는 순종할 거야. 그래, 오늘은 유치원 안 가도 좋아. 그래서 그날은 유치원을 안 갔는데 내가 잘하는 건지 목사님도 참 마음이 좀 쉽지 않으셨다 그래요. 6개월 뒤에 아이가 또 유치원을 안 가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달래도 한사코 유치원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자. 너 또 주님께 가서 기도해 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서 또 기도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와서 하는 이야기가 유치원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방 들고 챙겨요. 아니 어떻게 너 그렇게 야단쳐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는 아이가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냐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그냥 나가면서 애가 혼잣말처럼 하는 이야기가 아우 진짜 가기 싫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여러분 다섯 살 된 아이처럼 그런 정말 단순한 마음과 믿음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혜는 상상이 할 수 없는 은혜예요. 구약 성도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믿어지지 않는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미 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다고 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게 돼요. 예수를 믿고 그저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꿈꾸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10절부터 13절까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서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 기자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그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만 능사가 아니잖아. 우리 나라가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고 진실과 평화가 함께 만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있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를 이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사랑과 정의가 입을 맞추고 진실과 평화가 함께 가는 정말 황홀한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 정말 그런 세상이 경험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진실과 평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여러분 사랑이 뭔지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예수님 그분이 사랑인 것만큼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정의인 거죠.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화,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진실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에는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초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정말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산다면 여러분의 집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오라고 해도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 목사가 집에 와서 살아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어찌 삶이 안 바뀔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연히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나도 원수 같은 자도 사랑하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 그러니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이제는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내가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바라보고 사니 이제는 은밀한 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눈뜨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여기서 잘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오히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해요. 그게 진짜 믿어져요. 예수를 믿고 사니 우리 가정부터 천국이 됐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천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부흥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산다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육신에 따라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았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육신대로 여전히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4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오늘 정말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영성일기를 1000번 이상 쓰신 교우들을 한번 다 모아서 만났습니다. 87명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안에 영성일기를 1000번 이상 쓰신 분들 한 87명이었어요. 모인 이유는 영성일기를 썼더니 정말 삶이 변화되었느냐는 정말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 권사님 한 분이 간증하셨어요. 2011년 3월 11일 첫 번째 영성일기를 쓴 날입니다. 아내가 지갑을 분실했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아주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속해 탐방을 가서 나눔의 시간에 결국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분이 영성일기를 쓴 첫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은 건축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불안과 관계없이 올 1월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쉴 틈이 없이 공사 수주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작업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바로 고쳐서 재시공을 합니다. 한 번은 공사한 것이 잘못되어 눈가림으로 작업을 하는데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집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내 마음이 안 드는데 소비자는 마음에 들겠느냐? 즉시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안 들면 바로 수정하여 재시공하겠습니다. 그 후로 주님의 마음으로 공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소비자들과의 관계는 신뢰로 이어져서 소개의 소개로 공사의 수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공사하는 집들이 모델하우스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의 공사 수주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속에는 삶 속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1903년 하디 선교사님, 1907년에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무슨 회개를 했지요? 그는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전도하려고 했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백인이고 의사라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고 한국 교인들을 보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들,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죄를 가지고 있으니 전도도 안 되고 한국 교회도 부흥이 안 된다고 울면서 그는 고백했어요. 길선주 장로님, 그분은 장로요 목사가 될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아내도 자녀들도 일자 무식이고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너무 어리니 당신이 이 유산을 맡아뒀다가 우리 아이들이 크면 전해달라고 200원 유산을 맡긴 걸 100원은 가로채고 100원만 준 아간의 죄를 자기가 저질렀다고 그렇게 존경받는 그분이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그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복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울 때에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너도 나도 회개하겠다고 나도 회개할 게 있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도적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런 회개가 터지면서 일어났어요. 그 회개는 구원의 문제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문제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었다는 것. 그 점이 가슴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줄을 서서 회개하겠다고 줄을 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선교사님이 이거 감당을 못 하겠어요. 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안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직접 회개합시다. 그러고는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냥 불바다였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데 예배당에 떠나갈 듯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 통성기도의 시작입니다. 도무지 끝날 수가 없어요. 회개의 기도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종을 치고 광고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여도 좋지만 집에 갔다 오셔야 될 분들은 갔다 오세요. 새벽 5시에 다시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하는 사람은 철야 기도하고 집에 갔다 와야 될 분들은 집에 갔다가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다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철야 기도의 시작이고 새벽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부흥이 됐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한국교회 새 부흥을 기다립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몇몇 잘못한 어떤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라앉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정말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예수 믿은 증거가 삶 속에 분명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남의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더 가라앉아 갑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진정 시편 85편 이 기자처럼
하나님 다시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한국 사회가 삽니다. 우리가 그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만큼 더 추락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저 시편 85편을 읽고 지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고백하라고 해도 고백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도 살리지만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